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라며 시동을 건 부풍몰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 브로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만 1047명이 귀순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어제 통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절을 흔들고 우리 외교 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철진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